그러면 이제 저희 다른 산소도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아, 네네. 갈까요? 같이 가시죠. 어, 예. 같이 가시죠. 와, 깨맘마미야. 아니, 여기는 뭐야 도대체? 여기가 성 아니야? 여기 교회 같은데? Allora, questo è veramente il castello vero e proprio di Nipozzano, fondato nell'anno 1000. 천년에 지금 2024년이니까 1023년 전에 천년에 만들어진 천년 1000년 1000년 아 근데 이게 안 무너지고 그냥 이대로 어떻게 있어요? 그대로죠. 지진도 있었을 거고 강풍도 불었을 거고 전쟁도 있고 뭐도 있고 진짜 많았었는데 이게 천년 동안 있었다는 게 대단하다 진짜. 근데 여기는 지금 그걸 뭘로 쓰는 거예요? Oltre a avere delle botti qui abbiamo anche tutta l'area della wine lab di famiglia dove c'è la collezione privata dei proprietari della famiglia Frescobaldi. 오, 여기 안에요? 여기 안에. 가문의 컬렉션이 있어. 가문의 컬렉션이 여기 있어. 네, 빨리. 어마어마한. 아, 그 빨리 들어가 보시죠. 일단 가서 좀 보여주세요. 안돼. 안돼, 비싸네. 여기는 원래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고 관광 안 되고 하는데. 와, 이거 봐봐요. 와, 아직 불도 안 켰어. 꼼꼼꼼꼼. 들어갈까? 와. 오, 시원하다. 봐봐. 곰팡이셨나? 이거 뭐야? 이거 곰팡이야? 와, 이게 다 곰팡이야? 곰팡이요. 와, 여기. 진짜 오래됐나 보다. 먼지도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냥 예술 같아요. 천년의 자식이야. 와, 대박 진짜네. 아니 작품 같아 곰팡이까지. 네. 여기 와인 천 켰어. 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곰팽이하고 와인하고 관계가 있나? Esatto, sì, perché allora le cantine sono molto umide in generale perché sono dietro muri spessi e spesso anche sottoterra e questo ci permette di avere umidità alta, che quello ci permette anche di tenere il sughero in buono stato e far maturare bene il vino. 곰팽이와 아, 곰팽이가 와인을 먹는구나. 그 곰팡이 한번 좀 띄워 먹어봐 와인 맛 나. 아니 내가 곰팡이를 태어나고 싶다 이거. 아 그런 마음이야? 와인 먹을 수 있잖아 계속. 아 진정한. 네. 안녕하세요 저 남팡입니다. 네. 아 여기는 프레스코발디 사장님 진짜 소유자 사장님 컬렉션이야. 와. 보시면 여기 이름이에요. 아 이름이야? 거기 또 다 뭐 로렌소 있고 다 이름이 있잖아요. 네. 프레스코발디 가문의 새로운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컬렉션 하나 만들어줘요. 기념으로. 네, 기념으로 그래 이름을 써놓고 야, 그럼 여기 프레스코발디 가문의 모든 멤버들의 자기만의 컬렉션 쫙 있어요. 와. 여기. 그럼 이게 누군가가 태어났을 때마다 담근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언제 먹어요? E decide quando stapparle, solitamente per un evento speciale. Spesso sono per matrimoni, per feste personali. 사람... 아. 네, 본인의 컬렉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어, 좋지. 아... 그러면 여기서 제일 오래된 와인이 뭐가 있어요? 아, abbiamo del vino del 1864. 와, 빈티지 제일 오래됐어요. 1864년이요? 아니 그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한 얼마 정도? 네, 사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고. Sono pezzi di storia, come provare a vendere la Gioconda, che prezzo ha la Gioconda? 이게 지금 마시는 거죠. 근데 혹시 뭐 이런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일 이제 저희가 구식을 했을 때 만족도가 의뢰인이 얘기한 것보다 저희가 성공을 한다면 혹시 이 중에서 한 병 정도는 같이 맛을 볼 수 있을지. 하십니다. Possiamo darvi qualcosa, sì.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저희 만족도 꼭 높여줘. 어, 꼭 성공해가지고 내일 우리가 이거 와인 한 병 마셔보자, 진짜. 그렇죠.